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투 모겐족의 월드컵이 박스오피스에 오르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소명투의 주인공 강성민 선교사가 방한했습니다. 전경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축구 묘기 세계 챔피언의 명성에 걸맞게 공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머리, 어깨, 발끝까지 공이 몸에 붙어 다니는 듯 자유자재입니다.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투의 주인공 강성민 선교사가 지난 22일 방한했습니다. 축구공 하나로 태국에서 축구 성교를 시작한 지 15년. 그러나 그는 80년대 축구 묘기 세계 1인자로 더욱 유명했습니다. 87년도에 축구 묘기 선수로 아주 참 잘 나갔죠. 그때 꿈은 이 축구 묘기를 통해서 돈과 명예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축구 묘기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강성교사가 결성한 유소년 축구팀만도 99개 팀이나 됩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을 누비며 임마누엘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선교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매달려온 축구 사역에도 체력의 한계와 영적인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소명투에 함께 출연한 모겐족을 만나면서 100번째 축구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병원도 막 실려가고 막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제 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됐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 받고 영화를 이제 찍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임마누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것을 느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는 최근 라오스 수완다켓에 첫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점점 맺히는 가운데 오는 6월에는 태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카렌 부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팀을 결성합니다. 또 현재 함께 예배하고 제자 훈련에도 주력할 수 있는 축구센터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복음을 위한 축구 선교를 선택한 강성민 선교사. 이 임마누엘 축구 사역은 계속해서 태국 땅에서 또 인도네시아 땅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죠. CGN 투데이 정경진입니다.